5.18 당시 실종되거나 계엄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등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상황을 살피러 나갔다 실종된 여성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5.18로 인한 실종이라고 인정할 만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 있는 만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도 계엄군 성폭행 피해자 등 18명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정부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습니다.